지금 물어봐요. 카페에서 이걸 봐달라고. 남자가 뭐라고요? 남자 라면.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황. 어떻게 대처할까? 옆에서 졸던 여자의 머리를 손으로 치우는 남자. 그런데 갑자기 죄인으로 몰아가는데요.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집중되고 이에 남자가 자리를 뜨려 하지만 점점 진짜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. 억울한 상황에 남자도 점점 화가 나는데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죠. 이 영상은 코네코 필름이라는 영상팀이 만든 숏무비인데요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? 이거는 나는 너무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 아닌데? 흥분하면 일단 지는 거야. 흥분하고 저렇게 화내면 지는 거야. 사람들이 나를 몰아가도 내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면 흥분을 안 하면 되는 거야. 나는 그냥 진짜 뭐 여기서 연기를 해야 되나? 아니, 저한테 기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기 저 고개를 기대셔가지고 저도 이제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니까 밑에 그 봐봐 한국 버전 있음.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밀어드린 거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. 만졌대잖아요, 저 여자가. 그럼 아, 저는 안 만졌잖아요. 보셨어요? 하겠지. 밑에 보자. 스윗하게, 아니 난 옆에서 스윗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다. 막상 코트야, 네가 저 상황 돼보지 않으면은 네가 저 상황을 다알수 있을 것처럼,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는데,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시나요? 피자 보면서 먹으려고요. 용천님 고맙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 네가 겪어보지 않으면 너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 되겠냐? 근데 나는 이런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. 당연히 사람들이 몰아가거나 뭔가 저렇게 뭐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뭐 하겠냐? 많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한 거야. 그러니까 안한 사람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지. 안 했으니까 했다고 한쪽에서 뭔가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거고, 또 저런 상황에서 뭐저 사람이 저를 만졌어요라고 하는데, 뭐 저런 상황에서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여자 편을 드는 사람들도 이상하고, 여자의 진술만으로 재판까지 간다 그러는데, 아니 좋은 변호사를 쓰면 되는 거고, 저런 상황에서는 내가 스스로 막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으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좋은 변호사를 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네 생각이고. 뭔가 저런 극단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니까 이런 거에 막 과몰입해가지고 좆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마치 지금 많은 사람들이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를 해.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할까 봐나집 밖에 못 나가겠어. 무서워.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겠어. 이불 밖은 위험해.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좀 너무 망상을 하는 것 같은데. 또 다른 거 있다고? 이거? 이거에서 뭘 보면 되는 거야? 근데 이런
좀 극단적인 연출을 보고 너무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. 왜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이렇게 과몰입을 하고 막 두려워하지? 예, 너도 네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겠지. 니들은 당해봤음? 안 당해봤잖아. 저런 상황이 오면은 저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내가 생각할 정도로 나의 삶이 여유롭지가 않나 봐. 내가 앞으로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만큼 내가 여유롭지가 않나 봐. 나는 저런 생각, 상상 한 번도 해본 적 없음. 망상이 아니라 실제 판례가 많아 정부에서 여성 무슨 센터 여자한테 붙어서 재판까지 끌고 간. 뭐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희박한 확률로 저런 일에 연루돼서 내 인생이 좆될 수도 있고 심지어 좆돼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정말 내가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도 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 영상 뭐 이런 것들 보고 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세상이 나를 보는 어떤 시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보면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? 나도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을까?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.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내가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근데 막 이렇게까지 과몰입할 정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. 모르겠어. 저런 여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저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서 사실 대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굳이 저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날까라는 생각도 안 해. 그리고 일단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. 그래서 더 와닿지 않나 봐. 여러분들에 비해서. 아, 뭐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아도 뭐 KTX가 됐건 뭐 고속버스가 됐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. 근데 뭐 나는 내가 여지껏 내가 그렇게 세상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여지껏 살면서 쌓아온 임기응변과 내 어떤 내 스스로를 변화할 줄 아는 그런 능력과 그런 대응법 이런 것들이 저런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. 나를 저런 상황이 그렇게 막 그래서 막 두렵지는 않아. 아파트에서 TV 보고 있는데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아줌마가 이 집 남자가 우리 조카한테 그 짓 했다고 해서 잡혀갔는데 징역 6년 나옴. 아주 극단적인 걸 가져오네. 네, 그런 억울함으로 따지면 억울하게 옥살이 해가지고 평생을 옥에 살다가 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. 저런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런 거를 그 억울함을 막 강조시키지 마. 세상에 억울한 사람 존나 많아. 저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. 너무 저런 극단적인 것만 가져와가지고 막 공감을 호소하면 안 돼.
일단 저 영상이 내 쇼츠 알고리즘에 떴다. 난 정말 바로 넘길 거야. 난 바로 마우스 휠 바로 넘긴다. 1초의 망설임도 없이. 그럼 네가 보는 쇼츠는 뭐냐? 내가 보는 쇼츠는 야무지게 잘 먹는 마멋은 식판 끝판왕입니다. 누가 먹고 있던 것도 틈새를 파고듭니다. 멀리서 냄새를 맡고 온 이 마멋은 충격을 받았는데요. 다른 건 용서해도 혼자 먹는 건 용서 못합니다. 친구가 먹던 거라도 뺏어 먹어보려 하지만 자기가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은 걸 깨달은 마멋은 한 줄기 희망조차 잃어버리고만 허망한 모습입니다. 먹이를 두고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. 역시 혼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꽃도 혼자 먹으면 꿀맛입니다. 야무지게 잘 먹는 마멋. 키워. 저거 이제 몽골이라든지 저런 딱 그 산 뭐 무슨 지대라 그래야 되나? 산악지대? 약간 초원? 저런 데 사는 애들이고 못 키워. 키울 수 없어. 동물원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고산지대. 맞아. 고산지대에 사는 애들이라서 못 데려와. 프레리독은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그런 동물 영상 별로 안 좋아요.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있는 동물을 보는 건 좀 좋아하는데 뭔가 좀 주인이랑 과하게 막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약간 자기적인 그런 동물 영상 별로 안 좋아해. 사람 목소리 많이 안 나오고 사람 모습이 잘 안 나오는 동물 영상 좋아. 그러니까 동물은 별거 안 해. 동물은 별 짓을 안 하고 별 행동을 안 하는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좀 동물이 말을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동물한테 막 뭐라고 막 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.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 귀여워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별로 안 좋아 그런 거. 너무 그 동물 자체를 의인화 시켜갖고 거기다가 이제 막 뭐했어 어째서 저째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연히 사람은 교감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 언어로 얘기하겠지만 별로 안 좋아. 동물 자막으로 대답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그 철저하게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그 동물 영상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지. 뭔지 알지?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.
이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런 거. 이거 아니, 내가 예시를 들고 싶은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. 이건 자막도 안 입히고, 이건 그냥 오징어 사와. 이건 귀엽네. 이거 진짜 나갈래 같네. 아, 벌써 3시네. 시간 참 빠르네. 자, 이제 11시 40분쯤 왔는데.